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. 오늘 즐거웠어? 아, 일단 뭐 시청자분들보다도 스트리머들에 대한 기만이 좀 더 크지 않았나. 진짜 우리는 같은 X같은 짓을 다 시켜놓고 본인은 썸과 연애를 병행을 하고 있었으며 스트리머들도 피해가 굉장히 막심합니다. 스트리머는 무슨 피해를 봤는데? 진짜 이 새끼는 연애 못하겠지 비용신이라고. 이렇게 생긴 새끼 맨날 방송 와가지고 자존감 채우고 왔다가 자존감 채우고 왔다가 와, 아니 내 여자친구 이 정도다 막 이런 약간 안녕하세요. 아니요 아니요 저희가 네. 그런 얘기 했어요. 쫀득이도 연애를 저 정도 생겨서 하는데. 아 그니까 우리는 뭐 나쁘지 않지. 아니 씨발. 그리고 형 때문에 지금 트위치 얼마나 큰 파장이 일어나고 있는 줄 알아? 왜? 나한테 맨날 몸만 여자랑 엮이기만 하면 이 새끼 쫀득 갈라고. 너도? 너도? 어? 잠깐만 잠깐만 혹시 모쏠하다 컨셉을 버린 이유가 왜? 아니야 아니 너 씨발 너 솔직하게 말해. 아무것도 없어. 그러니까 너 때문에 이런다니까. 그럼 그것만 얘기해. 모쏠하다에서 모쏠만 버린 거야? 아니면 아담만 버린 거야? 아, 나는 그냥 방송만 하잖아. 방송만. 나는 게스트들 다 집에 보내고. 얘도 그랬어. 얘도 다 보냈네. 안 보낸 거지. 야 쫀득아 너 최승이랑 뭐 없어? 아 없어. 아 나 최승이랑 뭐 있지. 아 어, 형 진짜 없어. 나 여 알잖아. 나 여자 게스트 맨날 보낸 거 알잖아. 나, 요즘... 아니 근데 난 진짜 아 소민 괜찮은데 아 난 관심 없어. 근데 요즘 왜 최승이랑 핫바를 많이 해? 솔직히 조금 괜찮게 하는데 난 근데 그렇게 말했어. 아, 내가 니네한테 언제 그랬어? 아, 이 대화를 씨발! 야! 수십 번을! 몇 번을! 우리가 합방만 치고 말하는 게 바로 나올 정도를 물어! 몇 번을! 아니 자 그러면은 네. 물어볼게요. 네. 어디가 좋았어요? 좋긴 뭐 다 좋지만 되게 좋아해 주는 게 많이 느껴져가지고 혹시라도 좋아해준다는 감정이 네가 혼자 착각해가지고 그냥 저기 소민님 좋아합니다. 저 진짜 뛰어내릴 거예요. 아, 안 받아주면은 저 쫀득이에요. 저 차도 벤츠 명품도 많은 사람이에요. 아, 저 진짜 소민님 위해서 진짜 다 해줄 수 있는 사람이고 솔직히 방송 제가 다 켜줄 수 있고요. 저 트위치 쫀득 깐 프린스 송이에요. 아, 좀 족같고 못생겼고 그래도 방송 잘하고 시청자도 많고 돈도 많으니까 그냥 만나볼까? 이런 거지 않을까? 그러니까? 방송 보고 있어. 이런 거지. 아 그래요? 아, 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니 왔다. 어 난 혹시 몰라서 꽃 준비했는데. 누가 꽃이야? 뭐야? 뭐야 반응? 뭐야? 뭐야 이 반응? 네. 담요를 제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. 조심하세요. 아니 감사합니다. 어, 매너는 무슨 일이야? 파란 장미의 꽃말을 아시나요? 뭔데?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. 너? 어, 너? 아니 왜? 어? 딜레 혹시 PC 카톡 깔려 있나요? 아니요 아니요. 아 깔려 있나요? 아, 뭐 좀 역과도 괜찮습니다. 저는 오늘 아무도 고백 참기 네. 할 건데 딜레님의 고백을 그냥 받아버리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3회 이상 그냥 고백 받을 시 제 컨텐츠가 필요할 때 아무 때나 오셔야 되는 걸로. 일단 각서를 쓰고 좀 시작하겠습니다. 뭐라고요? 저는 사실 예. 쫀득이가 맨날 X같은 컨텐츠를 준비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예. 그래도 제가 오는 이유가 늘 있어요. 요즘. 뭐죠? 은별이랑 양갱이를 벗어나서 새로운 이성. 새로운 이성들하고 너무 그래 틸다 너 요즘 마음에 드는 사람 없어? 잠깐만 아니 그런 말 하면 돼. 틸다님 이상형이 뭐야? 저 근데 저도 딱히 얼굴 안 보고 그냥 연상 좋아해요. 근데 얼굴 안 본다는 이야기를 하실 때 왜 저도 라는 말을 했죠? 너 진짜 나쁜 년이다. 뭐. 아 와라나님 이상이 뭐야 그러면? 이쁘고 연상 연하 위로는 둘 셋 정도까지는 뭐 괜찮을 것 같고 아래로는 넷 다섯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? 형이 네 살 차이 나네. 아 영원한 꿈 영원한 사랑. 컨텐츠 뭐 슬슬 좀 진행하기 전에 1번 그냥 고백 참기 헤어지는 거 붙잡기 싸우고 화난 거 풀어주기 이렇게 세 가지 좀 진행할 예정입니다. 아.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세 번의 고백을 다 못 참을 시 그분에게는 제 컨텐츠 참여하기 네. 만약에 고백을 참는다 그럼 15,000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틸다님은 만약에 다 고백을 성공하면 10만원을 받게 되고요. 나머지 분들은 5만원씩. 아 씨발 교통비도 안 나오겠네. 아니 형 아니 천안에서 왔는데 아 교통비 따로 드리고 아 오케이 따로 드리고. 네, 와나님 먼저 하시면
고백을 받... 고백 참아야지. 이미 받은 거 아니냐고. 고백. 아 잠깐만. 파란색 크로마키인데 하늘색 옷을 입고 왔네. 아, 그냥 하자, 그냥 하자, 그냥. 그래도 나쁘지 않아. 좀 나쁘겠다. 첫 번째 고백 참기 컨텐츠 가도록 하겠습니다. 무슨 말이에요? 어? 회원 오빠, 저랑 사귈래요? 그래. 안 받으려고 했어요.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. 근데 큐브가 맞춰진 타이밍에 고백을 했잖아요. 근데 딱 맞춰지고 어? 운명. 그 생각이 딱 들었어요. 저야 자 고백 참기라고. 고백 참기. 자 시작할게요. 자 3년아 마우스 클릭 본인이 해야 돼요. 너 봐봐 신약가 나랑 사귈래? 야 이 새끼야! 웃는데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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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 새끼야! 웃는? 야! 궁금한 게 아예 싫어해야 되는 건가? 아 완전 싫어해야 돼. 아 완전 싫어야 되는 거야? 정색하고. 아빠 뭐해? 방송. 오빠 나랑 있는데 왜 방송해? 오빠 나 할 말 있어. 아 할 말 있다고? 응. 우리 사귈래?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? 왜 갑자기? 깨달리겠는데? 그래? 내가 어디가 좋아서? 존재 자체가 좋아. 그럴까? 뭐하냐고! 야! 아니 이게 존나 웃긴데 입이 시동을 걸고 있어! 아니 어? 솔직히 문제가 뭔지 알아? 뭐죠? 이 새끼 즐겼어. 뮤트였어 새끼! 맞아. 이 새끼 즐겼어 진짜. 맞아. 아니 아저씨 친하니까 이런 모습 본 적이 없어서 놀리려고 나는. 야 이거 시킨 거지 일부러 더. 아니 사심은 없어요 저는. 두 번째 무슨 상황이야? 와 배경 좋대. 와 좋아. 얘 이제 와나나가 화난 겁니다. 너 왜 바닷가까지 와서 비키니 안 입어? 오빠 나 시스루 입고 왔어. 원래? 야 이게 개새끼야! 야 이 새끼야! 이 새끼 잡아라! 아니 그게 아니고 내 기억 속에 아웃 시스루 안 입으셨는데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드립을 치려면은 아 이게 시스루구나 라고 드립 쳐야 되잖아. 존나 씨발!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그렇잖아 빡치만 하잖아. 왜 비키니도 안 입고 와 여자친구가 바닷가에. 나 근데 이제 진짜 진지하게 할게. 왜냐면 컨텐츠는 해야 되니까. 나 근데 화나면 진짜 안 풀리는 스타일이야. 문정아 씨 오빠 하러 왔어. 지금 몇 시야? 3시에 만나기로 했지? 응. 지금 너 때문에 내 32분이 지금 버려졌어. 너 어떻게 보상할 거야? 너 화 많이 났어? 화 난 건 아닌데 마음에 안 들긴 하네 이런 건. 나 화 풀면 안 돼? 화를 야 이씨 아니 야 이 씨발 야! 아니! 야 화야 새끼야! 아니 매번 느꼈는데 정도가 너무 심했어. 가슴 만질래? 야 이 씨발! 마라탕 먹으러 아까 끝나고? 아니 나 다이어트 하는데? 너 근데 마라탕 좋아하잖아. 근데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? 그럼 탕 오르고?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? 그만하? 이게 상처받았어! 이 새끼 상처받았어!